대선 분수령이었죠. 부동산 문제가 신구 권력 갈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향후에 여소야대 정치 상황 속에 규제 완화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현 정부와 또 이제 윤석열 이제 새 정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혼선이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이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를 표한 것이다. 현 정부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거래세 부담을 줄여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대해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의 요청을 거절한 셈입니다. 인수위는 기재부 발표 이후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 사항이라 새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정부가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삿바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특히 업계에선 인수위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 적용이 될 시장에선 기대감이 생겼다가 김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변화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은데요. 신구 권력 갈등 구조가 향후 여소야대 국회로 이어질 경우 윤 당선인의 의지대로 부동산 정책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새 정부의 기조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인수위 등 실제 업무에 돌입한 이후 그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윤 당선인의 포부대로 규제 완화 자체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으면 시장도 빠르게 영향을 받을 텐데 새 정부의 정책 속도가 느리다면 그만큼 시장 반응 속도도 더딜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 외곽 같은 데들은 지금 뭐 큰 영향을 받진 않잖아요. 외곽이나 경기도 오히려 뇌물이 조금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는 좀 안 되는 상황에서 강남이나 뭐 일부 용산 같은 지역들의 재정비서 물건들만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기조가 쭉 지속될 걸로 좀 보여지기는 해요. 네, 특히 특정 이슈 지역에 대한 호가 상승과 매물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명자 신분이죠, 지금 후보자.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최근 2년간 느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변화를 주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서울 통일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새 정부의 방침이 시작이 될 텐데 5월부터는 어느 정도의 좀 조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